자, 유튜브 친구들 유하! 안녕하세요, 윤나은입니다. 오늘 제가 할 컨텐츠는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했지만 저는 아직 하지 않은 시청자분들의 나만이 가지고 있는 물건 콘텐츠. 부제로는 네 집에 이런 거 없지? 처음 글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엄마, 너희 집에 이런 거 없지? 이게 뭐예요? 장수푼댕인가? 무당벌레? 갤럭시 버즈 BTS 에디션 정품! 아니, 장수푼댕이 나왔어! 아, 이게 한정판이었구나. 오, 신기하다. 내 집에 이런 거 없지? 하고는 많을 것 같은데 라고 갑자기 자신감이 떨어진 분의 글을 보겠습니다. 뭐야? 이거 뭐예요? 0점 표적지가 뭐야? 0점? 0점 나왔다는 거니? 세상에! 나는 모르지. 난 군대를 안 가봤는걸. 이건 뭐야? 이제는 흐려진 2017년 너의 이름은 영화표 버려라야. 이 정도까지 해줬으면 이거 너 2013년 유통기한 과산화 수소수 이건 용액이 있습니다. 여기까지 버려. 왜 가지고 있는 거야 왜? 이 사람 진짜 과거에 있나 본데? 시간이 멈춰 있나 본데? 마! 누구 집에 이런 거 없으시죠? 이게 그 요즘 설렌다는 반전된가 뭔가 그거냐? 잠깐만, 미개봉 갤럭시 2가 있다고? 님들 이거 갤럭시 2 그거 아니에요? 아무리 던지고 굴러도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마성 핸드폰 아니야? 아니 근데 님들 미개봉이면 이거 값어치 엄청나겠는데? 이거 있는 사람 이게 뭐야? 미군이야? 와, 제법 개멋있어. 뭐야? 아니 내 시청자 중에 미군이 있었다고? 에이 진짜네? 그래서 설마 닉네임이? 설마? 와 대박이다. 뭔가 딱 그 다부진 게 보인다. 군인으로서의 약간 몸 단련하고 있다는 그런 다부진? 누구 집에 이런 거 없지? 뭐 뭐야? 제주도의 대표 소주인 한라산. 물론 소주병 수집하는 것만으로 참가할 거였으면 애초에 글을 안 올렸겠죠? 뭐가 오냐 뭐가 오냐 큰 거 온다. 우와 이게 뭐야? 야 소주병이 네모네. 우와 먹어보고 싶어. 어떤 맛이 날까? 와 저희 아버지가 한라산 소주에 직장을 두고 계신데 한라산 소주의 전 이름이 한해 소주라고 해요. 야 86년도면은 와 제주도 외 지역에서는 다 합쳐서 20병이 안 넘는 소주래요. 와 개쩜 나는 이런 거 생전 처음 봐. 진짜 이건 누구 집에 이런 거 없지 나와. 우리 집 골동품. 와 야 이 동전 진짜 오랜만에 봐. 잠깐만 와 이거 옛날에 님들 초등학생인가 막 엄청 어렸을 때 집에서 부모님이 거실 바닥에 동전 쫙 펼치면서 이 중에 옛날 동전 골라봐 이랬던 적 있었거든? 그때 봤던 동전들이야. 뭐 버스 토큰이요? 뭐야 이 아저씨 몇 살이야? 저도 버스 토큰 알지 않냐고요? 아니 근데 진짜 몰라. 뭘 내 나이에 버스 토큰이야. 저 버스 현금 내고 다녔어요. 근데 이건 알아. 이건 왜 알까나? 엥? 이게 작동이 돼? 야 잠깐만 이거 디스크 들어가는 본체가 있다고? 집에? 야 이거 얼마나 옛날 컴이야 이거? 엥 아이패드 1세대요? 와와 근데 잠깐만 근데 테두리가 테두리에 내가 김 붙여놨냐 이거? 이때 어떻게 있지? 뭐야? 잡니다 내고 가는 쿨건. 와 개부럽다. 야 잠깐만 이거 말 개꼴 받아요 모임? 잉 내가 집엔 이런 거 없지? 잉 내가 집엔 이런 거 없지? 야 너 나와봐. 아니 없긴 없겠네. 유치한테 만든 가시탈 모양이다. 이건 어릴 때부터 있던 숱이다. 와 개꼴 받아. 옛날에 샀던 침이다. 잠깐만 잼미일 때 재밌을 것 같아 샀는데 일보다만 잔뜩 있어서 시작도 못했대. 코이치. 와 잠깐만 이것도 뭐야? 코레 콘테스트 개야. 아나타노 니오진데스카? 중3 때부터 모은 LP들입니다. 어! 와 잠깐만 진짜 많이 있는데. 와 근데 이건 진짜 정성이다. 야 이거에 얼마나 진심이면 이걸 다 모으냐 이렇게. 와 감성 지린다. 마룬5 레드 한정판. 와 어, 진짜 개이쁘다 이거 판. 와 어? 코레트 뭐해? 우리 집에 엄마 모습의 블루레이 있어. 와 진짜 개쉽다 이네 진짜. 맥키님은 인정이라고 있네 씨. 엥? 이건 뭐야? 코이치 나도 유일한 집에 있어. 저 그건 푸른 눈의 백룡인가? 걔는 있음. 야 근데 이분은 진짜 그거다. 오타쿠 있잖아요. 막 무언가에 수직력 되게 뛰어난 사람을 오타쿠라 그러서 나 되게 좋은 의미의 오타쿠다. 막 씹더쉐기 이게 아니고 오타쿠 오타쿠. 이건 잘 뭐야? 말보다 뒤로 내야 돼. 뒤로 말.
누가 집에 이런 거 없지? 우와! 에? 진짜 옛날 때 아니야, 그러면? 어? 야, 이분 뭐 집행이 왜 이렇게 많아? 와, 씨. 어, 잠깐만. 와, 옛날처럼 개 오랜만이다. 잠깐만, 상평통보요? 나 이거 역사책에서 보던 건데? 잠깐만! 아니! 선생님 집안에 족보까지 들고 오시면 어떡해요? 와... 미친놈 아니에요? 잠깐만, 이 코톱 뭐야? 보통 도라이가 아니었네, 이거? 집에 왜 있는지 모르는 시계, 진짜인지는 모른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요? 어? 뭐라? 이게 왜 집에 있죠? 나만이 가지고 있는 물건. 백범 김불 선생님이 직접 적으신 글이라고요? 이게 왜 집에 있어? 와, 진짜 국보 아니에요, 님들? 내가 집에 이런 거 없지? 에잉, 뭐야? 와, 이거 진짜 옛날 만화들 아니에요? 우와, 게임 잡지들. 와, 이효리님 나중에 뭐야, 이게? 옛날에 그 님들 만화책 시리즈 그거 있지 않았나? 챔프랑 점프인가? 이렇게 두 개 있지 않았나? 와, 1999년도 거. 진짜 옛날 감성이다, 와. 나 이런 거 모으시는 분이 너무 대단해. 이게 뭐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것만 꾸준히 모은다는 게 진짜 힘든 건데. 됐다. 뭐지? 나만이 갖고 있는 것. 그건 바로 따뜻한 마음. 아이쿠, 화성주의. 건드렸다가는 크게 데일지도. 세충이 뭐 그러지? 맞고도 근데 정신을 못하였어. 개혁이네 근데. 아, 누가 집에 이런 거 없지? 이건 정말 저만 갖고 있는 핸드메이드거든요. 뭔데? 어? 어? 임나은님 자켓 클레이 피규어입니다. 어머, 진짜로요? 와! 와, 개쩔어. 아니, 저 너무 너무 잘 만드셨는데. 누가 왜 팔죠? 아, 내가 산다니까. 내가 살게. 내가 산다니까. 우와! 어? 이거 빤스까지 입혀주셨는데. 야, 근데 이렇게 섬세한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? 와, 와, 디테일 봐. 와, 개멋있다. 와, 진짜 대박이에요. 너무 잘 만드셨음. 아직도 있니? 문제지 뭐해? 이게 뭐야?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. 이게 뭔 소리야? 아, 이거 치질 방석이에요? 아니, 미친. 아, 잠깐만. 아는 사람은 알 거라는데 채팅창에서 이거 치질 방석이요 한 사람인데 설마. 어, 잠깐만. 너네 그랬었던 거란 말이야? 예전에 안마기계 회사에서 유전자 검사 서비스 있길래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요? 비타민 농도 낮음. 알코올 대사 나쁨. 술 좀 그만 먹어. 혈당 주의. 퇴행성 관절염 주의. 모발 굵기 주의. 아, 커피 카페인 대사가 좋아가지고 커피를 마셔도 잘 주무시는구나. 소주 한 잔에 얼굴이 빨개지는 편. 오, 이게 잘 맞긴 하나 보네요. 신기하다. 누구 집엔 이런 거 없지? 이 자식. 야! 여친 있다면서 올린 게. 야! 제발, 제발 현실을 사세요. 근데 이쁘긴 해. 어, 여보, 아니야. 어, 여보, 아니야.